62치에서 출시된 소떡소떡과 핫도그 제품을 만나보았는데요. 안 그래도 아이들 다음 주면 개학인데 간식 뭘로 해줘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 제품 아이들 간식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이 소떡소떡이랑 핫도그에 들어간 소시지가 닭가슴살, 국내산 닭가슴살 소시지라서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좀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라 아이들 간식으로 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다이어트 중인 남편과 제 간식으로 먹기에도 크게 부담 없이 괜찮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특히 이 핫도그 제품은 겉이 굉장히 바삭하면서 속은 쫀득쫀득한 소세지가 채워져 있어서 맛있다고 입소문이 좋던데 이 제품 특히나 기대되고요. 저희 가족 전부 다 핫도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고 이 반죽이 특별한 반죽 공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로 딱 12분? 180도에서 12분만 돌리면 되는 거라서 에어프라이어로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60개 소떡소떡은 이렇게 하나씩 다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하나씩 데워 먹으면 편할 것 같고요. 한 봉에 이렇게 소떡소떡 3개가 들어있고 매콤달콤 소스도 3개 들어있어서 따로 뭐 소스 준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허니머스터드나 케첩 좋아하시면 그거 곁들여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떡소떡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거나 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세 가지 조리법이 있는데요. 저는 제일 간편하게 에어프라이어로 한번 돌려서 먹어볼게요. 사이즈가 보통 냉동 핫도그에 비해서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 평소에 먹던 거에 비해서 풍식해서 제가 준비해볼게요. 들리시죠? 엄청 바삭해요. 엄청 바삭하고 사이즈도 엄청 큼직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바삭한 거는 합격했고 아이 둘이랑 어른이 한 명 이렇게 두 명이서 세 명이서 먹어볼 건데 다 각자 원하는 게 달라가지고 둘째는 설탕만 뿌리는 거 좋아하고요. 첫째는 또 케첩만 뿌려요. 둘째는 케첩만 뿌려주고 그리고 아빠는 케첩이랑 설탕을 안 뿌리고 케첩이랑 머스터드 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로 준비해서 한번 시식평을 들어볼게요. 아빠 이거 쫀득하니 맛있네. 엄청 맛있어. 꼬마에서 하면 또 해봐야죠. 나봐. 겉은 굉장히 바삭하면서 속은 쫀득하고 소시지가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뭐 닭가슴살 소시지라고 따로 말하지 않으면 볼 정도로 일반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랑 맛은 거의 흡사하고요. 식감이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소시지 중에서도 좀 맛있는 소시지 그런 쪽에 속할 정도로 소시지 식감도 굉장히 좋고 겉바, 속초, 쫀득까지 삼박자가 식감이 굉장히 좋은 핫도그인 것 같아요. 느긋느긋하게 맛있게 잘 구워졌고요.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그런지 이게 소세지하고 겉이 바삭바삭하게 진짜 소떡소떡처럼 괜찮게 잘 된 것 같아요. 보통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겉이 물렁물렁해서 좀 소떡소떡의 느낌이 조금 덜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딱 마음에 들게 잘 구워졌어요. 이제 이 매콤달콤 소스도 뿌려서 같이 먹어볼게요. 소스는 약간 양념통닭 소스 같은 맛? 그런 강정 소스 같은 맛이고요. 달콤 매콤한 맛이고 떡은 겉은 지금 바삭하면서 속은 굉장히 쫀득하고 말랑말랑해요. 질기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소시지가 특히 맛있는데요. 소시지가 육즙이 살아있고 안에 딱 씹었을 때 육즙이 탁 터져나오면서 굉장히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짜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떡이랑 소시지랑 궁합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먹었을 때 부담없이 먹기에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소떡소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시지 맛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이 굉장히 꽉 차있죠? 굉장히 탱글하고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굉장히 맛있어요.